자, 가겠습니다. 마블. 여기 보이시나요? 겁나 어려움이라고 써져 있죠. 누가 먼저 했어요? 아무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제작자분께서 써놓으신 거예요. 발판을 밟으면 시작입니다. 할게요. 간다. 어 뭐야? 아, 요렇게 시작이야? 어 들어가 들어가.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자 마블님 일단 알려드릴 네. 게 있습니다. 답은 뭡니까? 네 글자고요. 금블럭을 밟으면 표지판이 나오는데 금블럭에 그 표지판을 설치해서 맨 윗줄에 답 네 글자를 적어서 네 그러면 어. 그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제 아이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좀 많이 꿨어요. 오 적어두는 그런 메모하는 그런 좋습니다. 있어야지. 잠깐만 여기가 바다 랜턴이네. 이 위치가 지금 그렇죠 바다 랜턴입니다. 어, 요 위치가 확정적으로 바다 랜턴이 나오는구나. 맞아요. 여기가 보라색 양초 랜덤 아닙니다. 여기가 플레이어 머리 네 맞습니다. 플레이어 헤드 이 영어로 쳐야 되나? 네, 다 한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냥 보라색 초 아닌가요? 초입니다. 보라색 초가 두 개네? 네 어어어 보라색 초 하나 더 나왔어요. 어 여기도 보라색 초가 있네. 네 네 오, 그 바다 랜턴. 오, 마른 덤불. 네, 오. 표지판을 계속 초기화해서 받아서 위치 표시해놓는 그 전략. 아주 개꿀입니다. 추측컨대 보라색 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몇 개 있는지 아셔야지 풀 수 있어요. 마른 덤불은 이때까지 하나밖에 안 보였거든. 아, 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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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초. 마 땡땡 초. 지금 마플님이 생각하시면 제가 봤을 때 초가 네 개가 있으니까. 초의 네 번째 글자인 초를 네 번째에 넣겠다. 아 일단 고고 경우의 수를 네. 뒀어요. 그런 경우의 수. 네. 근데 여러 가지가 네.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이거를 제외하고는 다른데 뭐 딱히 뭐가 나오진 않거든요. 지금 총 10개가 있죠 표지판이. 그쵸 10군데 맞아요. 네 그, 다 찾으셨습니다. 더는 없어요. 10개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겠다. 난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자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네 좋아요. 제 추측이 맞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바다 랜턴이 세 개. 네. 플레이어 머리가 두 개. 네. 초가 네 개. 네. 마른 덤불이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개수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 개수가 딱 맞아요. 그러면은 네. 순서대로 봤을 때 마른 덤불의 마. 음흠. 플레이어 머리의 레. 잠깐만 이게 바다 랜턴의 랜. 보라색 초의 초. 그럼 뭐가 나오죠? 아닙니다. 네 글자 단어는 말이 되는 단어가 나와요. 어 왜? 어? 음? 마플. 자, 오, 좋아요. 마른 덤불의 네. 마. 네. 플레이어 머리의 풀. 좋습니다. 자, 왜냐면 마른 덤불이 하나 있고 플레이어 머리가 두 개. 어우, 좋아. 훌륭합니다. 바다 랜턴이 세 개 있기 때문에 네. 바다 랜턴 바. 어! 네. 어! 어! 아! 이거 아, 설마. 아. 아 이거 제작자분이 설마 제가 설계한 겁니다. 아,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맨 윗줄에 띄어쓰기 없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아요. 완벽하다. 답은 마플 바보였다. 아니 세상에 이게 사실 여러분들 마플이 꾼 꿈을 토대로 만든 방탈출이에요. 네, 내가 꿈에서 나온 거긴 한데 그래도 이게 내 꿈에서 나온 내용이랑 거의 완전 달라. 풀이법이 완전 달라. 네. 아이디어만 가져와서 꽐어요. 그대로 하면 마플이 풀자 너무 쉽잖아. 그쵸 그쵸. 근데 이거 난이도 많이 높죠. 마플이 와... 대략적인 방식을 아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잖아. 아 근데 굉장히 훌륭하게 꿨는데요? 잘 꿨죠. 근데 어려워요 이거. 솔직히 다른 애들은 얼마 걸릴지 좀 두렵습니다 지금. 방탈출 시리즈 4개 중에서 최고였어요. 오 아주 뿌듯한데요? 빨간색으로 딱 아 벌써 들고 있었네요. 훌륭합니다. 느리시네요. 방탈출 4화 잘 찍는데요? 빠이 고난이도 고난이도? 오케이 좋아. 냄새 별 4.5개. 발판을 밟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발 제발. 자 미리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닥에 아이템이 나오죠? 특정 위치에 가면 특정 아이템이 나옵니다. 이 아이템은 총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아니고 10개. 금블럭을 밟으면 표지판을 주는데 버리면 다시 받을 수 있다. 답은 그 표지판을 금블록에 설치하고 적으면 된다. 맨 윗줄에 적어야 한다. 답은 오케이. 네 글자이다. 이게 뭐야? 아이템 이름을 적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힌트를 많이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이 머리야? 스티븐 머리야? 사람 플레이어 머리야? 플레이어 머리입니다. 정확한 이름. 아, 예. 플레이어 머리. 걔는 바다 랜턴. 얘는 뭐야? 자작나무 몇 명? 마른 아닌데. 덤불입니다. 마른 덤불. 네. 뭐야? 나오는 아이템들을 유심히 눈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적어둬도 되고. 이게 뭐야?
아이템의 위치는 의미가 없어요. 아니 이름을 봐야 한다고? 위치는 필요 없고? 바다 랜턴 두 개, 세 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플레이어 머리는 두 개고 그런 거 이제 안 까먹게 적어두면 좋겠죠. 왜요? 적지 마 그러면. 무슨 개빡시기야. 민트님은 마플에 거의 한 10배 되는 힌트를 받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줬어요 힌트? 저도 못 풀 것 같아서요. 아이템 이름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왜요? 오케이 됐어. 그러면 자 개수 파악은 끝났나요? 보라색 양초는 4개야. 네. 바다 랜턴은 2개야. 네. 3개 아닌가? 마른 점프는 하나야 무조건. 마른 점프 본 적이 없어. 네. 플레이어 머리도 2개야. 참고로 모든 아이템의 개수는 다릅니다. 사전 3개, 플레이어 머리 2개, 양초 4개, 마른 점프 하나네. 맞죠. 답이 4글자인데 아이템 종류가 4개네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이템 이름! 레양 램블인데요? 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나오죠? 레초 램블인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플레이어 머리는 두 개니까 풀 레 해서 레고. 순서는 어떻게 할 건데 순서? 그 순서는 유성이 때려 맞춰야죠. 아 뭔 소리. 네가 맞춰줘야 내가 맞춰요. 순서를 내가 안 줬을 리가 없잖아요 엄터니. 정답. 네. 이거 아니야 이거. 말의 렌초 아니야? 아닙니다. 굉장히 근접했어요. 순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왜냐면 이게 순서거든. 왜냐면 1, 2, 3, 4야 지금 개수가. 마플 바보네. 아이씨! 빨리 나가세요 형터님. 기록 저거 밟아야 돼요. 아이 좋습니다. 590점 35초 형터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위치 관계 없다 하면은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어, 위치 관계 없다고 말해줬어 근데. 들었어? 어, 그게 있어야 돼. 어, 위치 있어야 관계 돼. 없다고를 들어야 풀 수 있어. 솔직히 빼기는 아니야. 할 수 있어. 이 위치를 계속 생각하게 돼. 그래서 위치 관계 없다는 거를 터미 일부러 말을 해준 거예요. 문제는 개쉽네. 구스 구스 구어 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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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어 구스. 마플 바보 멍청이 또 깨는 뭐야? 글쎄요. 그렇게 리뷰를 남겼네요. 갑자기 마플이 짜증나는 거예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미리 알아야 될 거. 저 배고픔이 달아있어요. 배고픔이요? 먹을 거 드릴까요? 드렸어요 뒤에. 아이템은 총 10개가 있어. 아씨. 네? 마른 덤불. 오 맞아요. 그 아이템 이름 맞습니다. 마른 덤불. 바다 랜턴. 맞아요. 바다 랜턴. 보라색 초? 맞습니다. 보라색 초. 플레이어 머리. 맞습니다. 플레이어 머리.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바다 랜턴. 보라색 초. 4개 나오는 건가? 아이템은 총 10개가 있습니다. 10 종류가 아니고 10개예요. 마른 덤불. 바다 랜턴. 저 적는 그런 습관 아주 좋고. 머리. 머리 머리 보라색 초 1212 아씨 1324 어? 어? 아닌데? 어 귀여워. 분석 중? 오케이. 정답이 말도 안 되는 글자는 아니죠? 네 단어가 완성이 됩니다. 어? 어? 귀여우니까 봐줄게요. 한글로 네 글자예요? 네 맞습니다. So easy. 피가 다섯 칸밖에 없어요. 회복시켜주세요. 어? 아! 어? 맨 윗줄에 쓰셔야 합니다. 맨 윗줄에. 아 좋습니다. 밟으셔야 돼요. 377점. 8호초 좋습니다. 일로 오세요. 후기 적으셔야죠. 슬아야. 얘는 그 정답을 적어놨는데. 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문턱 아 이거 괜찮나? 했는데 어차피 적어보고 맞힌 게 아니니까요. 적어보고 설마 정답을 써놨겠어 하고 3번 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때 이것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어요. 아 좋아요. 문턱의 역할이 좋았네. 자 이제 후기 여기다 이, 여기 칸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왜? 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마음대로 봐주세요. 오 너무 맘대로인데. 그거 맞음. 오케이. 근데 어땠어요? 어땠어요? 이거 스포예요. 네 맞아요. 엔딩을 하기가 애매하니까 사랑으로 끝내죠. 나가겠지? 오케이.